용이 가나한 자는 천국이 자리가시요 애통한 자는 곡인데 위로를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우리의 주리고 목마른 자를 조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 경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우리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의 것이 무섭답니다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의 주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 경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우리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의 주소서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원도 와 자유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처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속속히 나가세요. 죄 없어서
우리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니 구원을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천빛이시로 나네 괴한 번씩 누리러 오니 기뻐 뛰며 주를 보내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조행도 주의 모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여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냥 깨고기 죽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에서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리냐내 후기 중한 피로 눈보다 두기에 맑힌 것 보혈에서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영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리냐내 후피 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내 후기 중한 피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 능식이여 있는가 그 어둠 제기에 담긴여 그대 능 참고지 않나 예수여 보혈로 그대 음식기어 있는가 어둠 속에 여러 가지 주의 마음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한마스모들 앞에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누비든지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 음식기어 있는가 어둠 속에 여러 가지 주의 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 다시 올게 그대 영접할게 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 음식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 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특히나 가정을 가진 분들은 민족, 국가, 그리고 문화, 사상, 이념을 다 초월해서 특히 크리스찬들에게는 세 가지 빠지지 않는 기도 메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생 항상 기도할 때마다 가정의 가족들을 위한 건강, 자신을 위한 건강을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위한 기도는 빠뜨리지 않습니다. 자녀든 모든 부모님은 반드시 기도 속에 이 자녀 기도가 있습니다. 때때로 나는 망가져도 괜찮고 나는 불행해도 괜찮지만 이 자녀만큼은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평생 평안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솔직한 고백이고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이 지상에는 크게 나누면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평생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써도 늘 남아도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히 풍요로운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루 한 끼를 끼니를 걱정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경제적인 걱정 염려 때문에 늘 기도 속에 이 경제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때는 내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물질의 축복, 재물의 복을 받은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반면에 한때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 흩어졌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나를 볼 때 오늘 이 사건을 조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서 나의 모습을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손의 능력으로 다시 말해서 순전히 내 머리, 내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 수단 방법을 통해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다.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 물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나는 내 힘으로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받았는데 잃어버렸습니다. 물질은, 재물은 버는 것보다도 관리하는 것이 사실 더 힘듭니다. 많은 것을 벌어들였는데 관리를 잘못했습니다. 다 날아갔습니다. 때로는 사기도 당하기도 하고 투자한 곳이 실패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한 푼도 써보지도 못하고 전부 남 좋은 데 다 시켜버린 뺏기다시피 한 이러한 재물 잃어버렸던 것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430년 여러 가지 핍박과 시련 속에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시더니 그들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유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은 40년 광야길의 지도자입니다.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본문 내용 속에 나타나는 이 영적인 진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6장 63대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적인 이런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한 사건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영적인 사건인데 이 영적 사건은 보게 되면 영적인 것은 어떤 것입니까? 시간 제한이 없고 공간을 초월합니다. 과거에 수천 전에 일어났던 이 현장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데 이 광야를 가리켜서 모세가 40년 걸었던 이 광야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걸어갔던 40년 광야는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 광야에서 일어난 이 현장은 바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애굽에서 노예생활한 그들을 건져내신 순간부터 그들은 순간순간이 전부 다 기적이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시고 그리고 그 피를 보실 때 출애굽기 12장 13절에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밤에 그들을 노예생활에서 자유자로 이제 해방시키시고 불러내셨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만났던 난관은 홍해바다였습니다. 이 홍해바다는 엄청난 이 바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길을 내시고 젖은 땅을 마른 땅 되게 하셔서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대군을 건너가게 하시는데 출애굽기 12장 37절은 장정만 60만 명이 건너갑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고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 60만 명 외에 노인, 어린아이, 부녀자 해서 약 35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이 홍해바다를 바닷속을 지나서 이제 광야로 나가고 있습니다. 광야에 나온 순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마라라는 선물을 만나게 됩니다. 써서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또 바꿔주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기적이 연속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세우십니다. 폭염이 내리쬐이는 이 사막 한가운데 열사의 사막에서 사람들이 타서 죽을 수 있는 이러한 자리에서 하나님 거대한 구름기둥을 세우셔서 이 폭염을 다 막아주시고 그늘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불기둥을 세우십니다. 이 불기둥은 밤에 추위에 견디지 못할 때 옆에 거대한 불기둥이 서서 따뜻하게 그들을 보호해 주었고 지켜주었습니다. 때로는 밤에 야행성 동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거대한 불기둥은 모든 짐승들로부터 또 지켜줍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셔서 강물처럼 흐르게 하셔서 거대한 이 인구가 마시고도 남을 만큼 많은 물을 솟구쳐 오르게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40년 동안 아침 저녁에 만나가 내리는데 하늘에서 솜털처럼 눈처럼 만나가 내렸습니다. 한 번도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 이 만나를 먹고 영양실조에 걸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일련의 이 사건을 거쳐오면서 모세는 이런 것을 다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광야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먹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먹는 문제가 바로 우리에게 의식주를 말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우성을 지릅니다. 심지어 그들이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들이 광야에서 먹는 문제 때문에 그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원망을 하고 또 모세 지도자를 향해서 계속해서 그들이 돌을 던질 것 같은 이러한 심각한 이런 상황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 가정은 먹는 문제 때문에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때로는 이 시대 현실이 어떻습니까? 가난이라는 극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은 사람을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그리고 일가족이 다 스스로 자살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현실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유독 세상 사람일까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 모세 지도자는 심각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감정 절제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음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 11장 11절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게 짐을 지우시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그날도 그 아침에도 만나는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이 모든 백성을 왜 내게 맡기십니까? 지금 누가 책임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내가 이 사람은 이런 어려운 상황 났을 때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내게 이러한 모든 백성을 맡기셔서 내게 짐을 지웁니까? 이 사람은 하는 말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짐을 지워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 모세의 다음 발언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저 사람들을 잉태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잉태하였다는 말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었습니까? 내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나한테 무거운 짐을 지우십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3절에 다음같이 또 하나님 옆에 항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잠시 전에도 만나가 내렸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었어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까마득하게 지금까지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를 계속되는 은혜의 생활 가운데로 쭉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생활 속에 이런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는 다 잊어버립니다. 당장 현실에 어려움만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해주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 이 감격은 없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 현실 앞에 때론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왜 내게는 이렇게 어려운 일만 닥칩니까? 때론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게는 이렇게 가정이라는 어려운 무거운 짐을 내게 지고 주셨습니까? 때로는 전혀 예상치 않았던 한 가정에 들어온 며느리이며 한 아내가 그 집에 들어왔더니 시댁에 무거운 짐을 다 짊어졌습니다. 고통의 짐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 무거운 짐을 져야 합니까? 때로는 아내가, 또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가족 가운데 내가 지지 말아야 될 그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었다고 생각할 때,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4절에 하는 말이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칠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을 모세가 자신이 나서서 무엇 하나 한 것이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전부 자기가 한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불순종한 이 모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급기야는 해서 안 될 말을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5절은 말하기를 나를 죽여 이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곤고함이라는 말은 고통,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난 이 고통, 괴로움 보지 싶지가 않습니다. 혹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한 번쯤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너무 환경이 어려우니까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야 죽는 것이 낫겠다. 어쩌면 모세가 그러한 마음이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저렇게 어려운 이 환경을 바라보면서 나는 차라리 죽고 싶다. 그리고 말하면서 차라리 죽어버리면 이 고통, 곤고함은 보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고백이 바로 모세의 고백이며 때론 우리의 고백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난관 하나 넘어갔다 했더니 무슨 허들을 경계하는 것처럼 장애물 하나 뛰어넘었더니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두 개, 세 개, 네 개 계속해서 이 육상 경기를 하는 분 앞에는 계속해서 그것이 장애물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먹는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어려움 만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는 한마디도 책망을 하지 아니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1장 18절에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지라 하는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다시 모세가 되받아서 또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민수기 1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행자가 60만 명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이 받아들인 것은 보행자만 60만 명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60만 명이 하나님 한두 명이 아닙니다. 어떻게 고기를 주어서 먹이신다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행자 60만 명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장정 60만 명으로 나옵니다. 이 장정이란 말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기준이냐면 민수기 1장과 2장에 보게 되면 남자 나이 20세에서 50세까지만 장정입니다. 그렇다면 부녀자 어린아이 노인
다 포함하면 잠시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자들의 견해로는 약 350만 명. 이 엄청난 숫자를 어떻게 먹이신다는 것입니까? 그러한 얘기를 이야기를 모세가 반문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인들 이 거대한 이 대민족을 어떻게 해서 먹이신다는 것입니까? 이 사람 눈에 지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지금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변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책임지고 너 내가 너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줄 것이다 했을 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모습은 우리 모세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다음 같은 말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1장 22절에 보게 되면 양떼와 소떼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다시 말해서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겠습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모은들 조카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양떼, 소떼를 다 잡아가지고 그들에게 그것을 고기를 준다 할지라도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모아서 먹인다 해도 부족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수많은 그 기적의 현장을 목격을 하고도 이 사람이 지금 현실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이 사람은 지금 의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1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네가 보리라. 너 눈으로 직접 목격할 것이다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전해지는 이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의 상상 못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본문 내용이 전개됩니다. 바로 민수기 1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십니까? 지금 모세 눈에는 사막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내 생각 밖에서 상상 못하는 곳에서 일을 하셨는데 무슨 육지에서 자기 신들이 원하는 고기를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일을 하세요. 민수기 11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매출하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진 사면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하신지라. 성경이 짤막한 한 구절 속에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삽시간에 모든 것을 썰어가 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바람은 삽시간에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몰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부터 무엇을 몰고 오시냐면 몰고 왔다고 말씀합니다. 매출하기를. 이 매출하기는 물질이고 재물입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립니다. 하필이면 왜 매출하기일까요? 여러분들이 저 중동 지역 고대근도 그리고 유럽에서 조류 가운데 최고의 요리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조류 중에 최고의 요리는 최고급의 요리는 메추라기를 말합니다. 메추라기 고기는 최고의 육질을 자랑하고 단백질이 가장 많으며 그리고 이 새는 너무 빠르게 나르기 때문에 덫을 놓아도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비싼 요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 메추라기일까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최고의 극상품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지부란 것을 안 주십니다. 그런데 이 메추라기가 실제적으로 중동에서는 고대 근종 지역에는 메추라기가 새가 가장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가장 구하기 어려운 것, 귀한 것 있을수록 하나님께서 몰아주십니다. 어떻게 모르십니까? 육지에서 메추라기 잡기 힘듭니다. 그런데 바다에서는 더구나 배를 타고 나가서 손이 닿지 않는 곳입니다. 메추라기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바람이 몰고 올 때에 수천 수만 마리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몰고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재물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몰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일까요? 진곁 2편 저편 진사면 각기 하루 길이라 했습니다. 사람이 아침에 해가 뜨면서 해가 질 때까지 장정걸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하루 길입니다. 엄청난 거리입니다. 사방이 그렇게 하루 길입니다. 여기에 지면 위에 두 규빗이라 했습니다. 두 규빗은 어떤 계산을 하냐면 어른이 손을 펴서 손가락을 완전히 펴서 손끝에서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으로 봅니다. 센티를 얘기한다면 45cm입니다. 여기에 두 규빗이면 90cm인데 약 우리나라 계산법을 하면 셈법은 약 1m 정도가 됩니다. 한마디로 다 죽은 매출하기 아니에요. 살아있습니다. 다 파닥거립니다. 그런데 사방 하루길에 약 1m 높이로 매출하기가 쌓였습니다. 그렇게 구하기 어려운 매출하기, 그렇게 구하기 어려운 세상 재물 하나님께서 몰아주시면 내 방법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다 위에서 몰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 축복이 내 상식 속에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 밖에서 일을 하세요. 나는 기껏 생각해야 아 이런 방법으로 일하면 되겠다. 아닙니다. 출애굽기 4장 4절을 보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너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 땅에 던져라. 던졌을 때 뱀이 됐을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뱀꼬리 잡아라. 저는 이 진리 안에서 굉장히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모든 뱀은 입에 독이 있어요. 그런데 꼬리 잡으면 죽습니다. 물립니다. 적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껏 인간 생각은 뱀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 생각은 꼬리 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다 잃어버린 시간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대단히 미련하게 보입니다.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축복을 받는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시면 실감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출하기를 몰아오셔서 사방 하루길에 지면이 두 규빗에 쌓이게 하시더니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냐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일 종냐 그 이튿날 종일토록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아침에 해가 뜨면서 해가 질 때까지 종일 그리고 종냐 철야 작업을 했습니다. 내일 아침 날이 밝을 때까지 또 매출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종일토록 했습니다. 그 이튿날 하루 종일도 매출하기 쉽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출하기 쉽는 일에 정신이 팔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한 구절 사이에 32절에는 그들이 매출하기를 종일 종냐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았는데 33절이 시작되면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3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브롯 핫다 아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제목이 되겠습니다. 기브롯 핫다 아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탐욕의 무덤이란 뜻입니다. 그들 죽여버립니다.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매출하기까지 주셔놓고 살리려고 주셨는데 왜 죽이십니까? 무엇 때문에 진노하세요? 그리고 왜 재앙 내리십니까? 우리 보고 하신 얘기입니다. 한때는 나한테 많은 것을 하나님 주셨지 않습니까? 건강도 주셨고 재물도 주셨고 부족한 것이 없이 내 가정에 행복도 주셨는데 하나님 지금은 다 걷어가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또 왜 흩어졌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내용만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는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변덕장이세요? 하나님 사람 죽이는 것이 왜 그렇게 쉽게 죽이십니까? 왜 진노하세요? 왜 지금의 큰 재앙으로 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셨고 계속되는 기적 연속 속에 이 사람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 데려가시는 분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성경을 추적을 할 때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2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민수기 사건이 오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은 매일, 계속 성경 강조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제물을 가지고 나한테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입니다. 그리고 하실 말씀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늘 대대로 나한테 번제로 드릴 것이고 내가 거기서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 늘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언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사건은 왜 그들에게 엄청난 제물을 갖다 부어주시고 난 후에 하나님 진노하셨느냐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민수기 11장 32절 내용은 종일 종냐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만 주셨습니다. 무엇을 잊어버렸어요? 아침 저녁에 예배를 잊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에게 매출하게 주실 때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더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자를 찾으세요. 구약에는 시편 50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여러분이 성도 되셔야 됩니다. 예배를 악세사리처럼 생각하는 분이겠어요. 왜 잃어버렸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한마디로 내가 매출하게 준 것도 내가 준 것이고 신명기 8장 18절에 내가 제물을 준 것도 내가 준 것인데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예배를 원하는데 예배 자리를 빼먹고 매출하기한테 미쳐버리고 매출하기한테 빠져버렸을 때 다시 말해서 세상 물질에 빠졌을 때에 예배는 소홀히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거둬버리세요. 우리 보고 하신 얘기입니다. 왜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물질이 늘 전전긍긍하고 늘 경제적으로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 잃어버렸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볼 때는 예배를 소홀히 할 때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오늘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예배가 회복되면 물질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소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과연 예배를 얼마나 내가 정성스럽게 드린 적이 있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말을 했는데 과연 하나님 기뻐하는 말을 많이 했을까? 아니면 세상 말을 많이 했을까? 남을 살리는 기분 좋은 소리를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남을 죽이는 기분 나쁜 소리만 많이 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어느 쪽인가는 서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 시간 속에 과연 하나님을 위한 내가 드려진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물질을 가졌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썼습니까? 세상에를 더 썼습니까? 세상에를 쓴 것은 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하늘에까지 하나님 기억을 하시고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우리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기브론 핫다와 이곳에서 어디로 갑니까? 민수기 11장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하세롯으로 가게 됩니다. 하세롯이란 그것은 어디입니까? 이제 탐욕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 다시 경건한 자리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그런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은 예배가 회복되면 내 가정의 어려움이 회복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다 넘어진다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방법으로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미련스럽지만 바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래서 성경은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한다 했으니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행합니다. 행동하겠습니다. 생활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해 주세요.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지혜의 왕입니다. 아직도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솔로몬의 지혜를 아무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왜 지혜를 주셨을까요?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1천 번제가 뭡니까? 1천 마리의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솔로몬이 구하기를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실 말씀이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화도 내게 주리니. 부와 영화는 그냥 보너스로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지혜 구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인가요? 천지 우주만물을 창조한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가지면 사람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받은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옵니까? 예배를 통하여.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환난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야곱아 일어나 베들로 올라와서 거기서 단 쌓아라. 단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환난 다 막으세요. 성경은 참 창세기 3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명고호를 다 두렵게 하심으로 다 막아주셔서 야곱 일행을 추격하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 보게 되면 유명한 갈멜산의 엘리야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최소한 몇 년을 하신 분들은 이 엘리야 이야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갈멜산 그러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 내렸습니까? 아닙니다. 첫 번째 하나님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와라.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예배단이 무너졌습니다. 형식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떳도 미지근한 신앙생활에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내 몸에 어떤 장식품 하나같이 이 악세사리같이 어떤단 뺐다가 끼웠다가 이런 신앙생활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붙잡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이 어려운 일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니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내가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곧 내 신앙 고백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2016년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저는 감히 자부합니다. 오늘 여러분 2016년 늘 예배 생활이 함께하는 이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손을 축복합니다.